오늘은 터키에서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 오면 가장 가고 싶었던 카이막 집에 가려고 합니다. 터키 와서 살컵 좀 해야겠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살이 많이 찐 상태인데 터키 음식은 못 참지. 이거는 참으면 안 돼. 아니 곳곳에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식욕 자극입니다. 카이막 밀크크림 35리라 그리고 많이 시키는 에네멘 50리라 따뜻한 꿀우유 20리라 5번 카이막 자이 아니 밀크 피니쉬 피니쉬? 티 밀크 꿀 피니쉬 티 커피 코 카이막 하니 카이막 꿀 오케이 계란 네네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게 지금 보이스인 예리의 카이막입니다. 제가 사진 찍고 싶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새거로 보여주셨어요. 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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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카이막 대박 맛있겠다. 매일만 먹어 대먹자. 물소유로 만든 카이막. 오, 너무 맛있겠다. 너무 기대된다. 아, 이렇게 제가 시킨 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유명한 맛집. 백종원 아저씨의 카이막 맛집. 요거는 카이막 시킨 나오는 빵, 에크맥이고, 이거는 물소유로 만든 카이막과 꿀. 이거는 차이티고, 이거는 메네멘이라고 터키식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드디어 진짜 먹는구나. 천상의 막 카이막을. 이 카이막을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맛있어. 완전 내 취향. 너무 맛있어. 너무 천상의 맛이라고 한 게 이해가 갈 정도로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고소하고 이 카이막이 진짜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카이막만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나게 부드러운 생크림 맛. 근데 엄청 가벼운 생크림, 부담스럽지 않은 산뜻한 생크림. 카이막이랑 꿀이랑 에크맥이랑 딱 이렇게 같이 먹어야 환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오늘 천상의 맛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천상의 맛이 과장이 아니구나. 너무 맛있어. 메네메는 되게 짭조름한 계란, 토마토, 스크램블. 이 따뜻한 사이즈로 내려주고 새롭게 카이막을 시작한 거. 오늘 정말 기대했던 카이막 먹기 완전 대성공. 카이막을 먹고 그랜드 바자르를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정말 잡다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파는 시장입니다. 시장. 뭐 검사도 안 해. 와 엄청 크다. 근데 왜 이렇게 뿌옇지? 공기가 지금 엄청 뿌였습니다. 환기가 안 되나 봐. 정말 답답한 게 답답해. 동전도 파네. 어우, 사실 저는 되게 복잡한 거 딱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복잡해. 복잡한 것도 구경하는 맛이 있지. 엄청 크다. 시장이 엄청 크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장은 처음 와봅니다. 한국 사람이요? 네. 너무 복잡해. 아, 이 안에서 실내 흡연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뿌연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 안에서 흡연이 가능하지? 근데 파는 건 다 똑같은데 약간 귀금속이랑 귀금속 잡동사니 가방?
날씨 너무 현란한데? 밥주걱 아니야 이거? 어, 이 사람들 뭐야? 미남들이 있네. 이 사람들 터키 사람들인가? Yes, Korea. Famous Turkish actor. This one also. Ah, everyone Turkey guy. Every yes, very famous. Very handsome, very handsome. Yes, come inside. See the other beauty. Yeah. She's from Korea. Look at the beauty. Hello. Yes. You see all nice pictures. Ah. And also here, you see. I will show you. This is a famous film. Serkan Polat, Lovers. Yo. Demet Özdemir, Turkish girl. Turkish girl. Yes. Turkish nice. But you are beautiful also, like her. Thank you. Yes. And I show you the other artists. You see, they are here. Those are Turkish actors. Serkan Polat. Those are very famous. Yes, come. 터키민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네. 잘생겼어. Not that much. Just cover 200 lira. 230 lira. Can you understand me? Can, give me calculator. Here. Oh, yeah. 이 사람도 잘생겼어. Buy more picture. 이 사람 잘생겼어. 오! 존이 대 아니야? 터키맨 인기 많아. You want this? 터키맨. Or...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Did you, you take our picture also? Video? Yes, yes, okay. Okay, thank you so thank much. Thank you, bye-bye. Bye-bye. Give me your five. Thank you. Bye-bye. Bye. 한 명, 한 사람이 갔어요. 저 언니가 사갔어요. 인기가 많아. 잘생겼어. 신기해. 와, 이 모자는 터키 전통 모자인가? 지금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보니까 파는 품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 뭐지? 이거를 여기서는 많이 들고 다니는. 우와, 나와도 이렇게 크다. 대박이다. 그랜드 바자르가 이렇게 나와도 엄청 크네요. 저는 지금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살 것도 없고 해서 대충 보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동네 전체가 그랜드 바자르네. 아니 이렇게 끝도 없다고? 여기는 마네킹 농가가 더 예쁘다. 저는 이제 그랜드 바자르를 구경하고 어디 갈 거냐? 고등어 케밥. 터키에서 유명한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 야, 길이 미끄러워, 미끄러워. 내리막길이거든요? 어쨌든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갑시다. Hello. Welcome to Istanbul. Welcome to Turkey. Thank you. Ciao, grazie. Welcome. Thank you. 없는 게 없다. 이 정도면 온 세상 물건을 다 파는 듯. 물건 바자르가 나왔어. 지금 무스르 차르슈라고 돼 있는데 또 엄청 큰 시장이 나왔습니다. 꽃감 말린 거 신기해. 안녕하세요. 구경거리가 진짜 진짜 많아요. 아 이게 티구나. 우와. 티를 이렇게 건조시켜 파네. 코리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cuse me. Just this is Turkish light. This is what I need. 인절미 맛있네. 인절미. Very good. Nice. Very good. Very nice. Very thank you.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군밤 퀄리티 뭐야? 와 알차다 알차. 맛있겠다.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예니 모스크예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갈라타 다리고 여기가 유럽 지구고 다리를 건너면 저기가 아시아 지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개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루
다리를 건너서 고등어 케밥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갑니다. 터키 너무 색다른데? 이 색다른 느낌 너무 좋아. 바다 한번 봐줘야지. 오! 바다다 바다. 좋다. 뭔가 부산 같기도 하고. 여기서 배를 타는 거네요.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 타는 곳 옆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요 다리가 있습니다. 갈라타 다리. 고등어 냄새. 고등어 냄새. 와. 아니 풍경이 너무 이쁜 거 아니요? 와,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오, 고기왕이다, 고기왕. 누가 고등어의 제왕이 될 것인가. 와, 와, 할아버지들. 미스? 사다 카메라야? 사다 카메라야? 박살게. 이봐, 이봐. 나이스, 나이스.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가는 여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드디어 반대편으로 도착. 너무 좋다. 야, 진짜 터키 대박이다. 오, 홍합밥이다.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웨이팅 너무 많네. 원래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핫플레이스입니다. 줄이 엄청 많고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줄이 지금 심각하게 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먹으려고 엄청난 시간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총 30-40분 기다렸습니다. 와, 저렇게 고등어 가시를 엄청 빠르게 발라내고 있습니다. 얇은 또띠아 빵에 가시를 발라낸 고등어랑 이렇게 야채랑 소스랑 그리고 돌돌 말아가지고 한 번 더 그릴에 구워줍니다. 지금 제 최대의 고민은 한 개 먹을까 두 개 먹을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그릴에 구워줍니다. 자, 40분 가량을 기다리고 받은 고등어 케밥입니다. 일단 받자마자 무슨 향신료 냄새가 납니다. 이 고등어 케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근처에 조용한 골목길로 왔고 40분 가량을 기다려서 받은 고등어 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비린맛이 아예 없진 않아요. 조금 비립니다. 리뷰에 보면은 다 비린맛이 안 난다고 하는데 왜 비리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솔직히 40분 기다린 게 아까워. 뭐지? 조금 비리고 막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맛있진 않아요.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있진 않습니다. 터키 왔으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근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모두가 고등어 케밥을 극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다른 고등어 케밥집을 다시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비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고등어 케밥 먹방은 여기까지. 안녕.